자, 오늘부터 2022년 대비 응용역학 기본 이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7월 4일 됩니다. 21년도에 7월 4일자에 촬영을 시작합니다 하고, 강의는 내년도죠. 그러니까 2022년도 대비 응용역학 기본 이론인데, 첫 시간은 OT 강의로 가겠습니다. 하고, 지존 장성국인데, 이거는 제가 다음 아이디가 아니고 닉네임이죠. 닉네임. 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먼저 OT 강좌이니까 이때 아주 기본 내용은 아니고 이때 토막집 공무원에 대한 어떤 레벨 합격 커트라인 중심으로 한 이야기 들어주면은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또 이 강좌가 또 여러분들을 합격으로 안내할 수 있는 OT가 될수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첫 시간에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알다시피 이때 이뭐 이때 응용역학은 9급 7급 공통 과목이다겠죠. 그래서 이 강좌는 9급 중심으로 해서 설명하겠습니다. 7급을 준비하는 학생도 이 강의만 들어도 충분히 넘칩니다. 그래서 넘치기 때문에 별도로 또 7급을 준비하는 학생은 또이 강의를 들어도 충분하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고 예. 어뭐네그 전체적인 내용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총 5개 과목이죠. 국어, 한국사, 그다음에 영어, 그다음에 응용역학 토목설계인데, 물론 7급은 이제 영어하고 그다음에 또 한국사는 능력시험으로 대체가 됐고, 9급은 그대로 국어, 한국사, 영어, 응용역학 토목설계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응용역학 중심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때 시험은 종류가 여러 가지죠. 국가직이 있고, 국가직, 9급, 7급, 지방직 및 서울시 9급, 7급 있고, 공무원 또 9급, 7급 있고, 교육청 9급, 7급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일부 또 국회직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국회직 같은 경우는 거의 뽑지 않죠. 어쩌다 이제 10년에 한번 정도씩 뽑는데, 대개의 경우에 이제 우리가 대개 교육청까지 이렇게 바라보면은 되겠습니다. 되고, 이 교육청 문제는 이제 교육청 문제는 사실 때 지방직 서울시하고 교육청 문제하고 같습니다. 때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직 시험과 서울시 시험, 그다음에 교육청 시험은 같은 날짜, 같은 문제로 같은 시간에 응시합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응시할 수 있는 곳은 한 군데죠. 과거에는 여러 군데 서울시도 지원하고 또각 지방직도 지원이 가능했지만은, 지금부터는 이제 올해부터죠. 21년도부터죠. 그냥 21년도부터, 그러니까 시험 쳤지만은 21년도 지났죠. 지났는데 21년부터 동시에 지원할 수 없고,
한 군데만 지원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과거와 다르죠. 작년도까지는 뭐 서울시도 지원하고 각 지방직도 지원할 수 있지만은 2021년부터는 예, 뭐두 군데가 아니고 한 군데만 지원 가능하다라는 것, 그거 조심해야 되겠죠 하고. 자, 이제 그 대개의 경우죠. 시험 시기죠. 이때 시험 시기가 이제 이때 국가 지금 4월 달쯤에 진행되고 4월 초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이 4월 초라는 것은 이제 뭐 대개 4월 7일에서 15일 사이 그때 진행되고 지방직 서울시 같으면은 6월 초 그러니까 네, 뭐약 2개월 후가 되겠죠. 예. 그다음에 군무원 7월 말쯤 됩니다. 7월 말. 네, 약한달약뭐약 그래도 두달 가까이 되죠. 예. 7월 되고 예. 같은 날짜 되고 6월 되고 예. 뭐 국회는 뭐 예, 거의 뭐 10년 한 번씩이니까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예.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예. 일단은 그 예, 가장 중요한 것이 때 예. 토목직은 면과락이죠. 예. 면과락이 가장 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일단 그 올해 예. 2021년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예, 커트죠. 예. 커트라인을 잠시 한번 살펴보면 이때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예, 뭐 전체 커트라인 69점. 예, 그 다음에 뭐 지방직하고 서울시는 각각 예, 다를 테고 다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상당히 낮았죠. 그러니까 21년도 응용역학 국가직 문제는 쉬웠는데 의외로 이제 상당히 낮게 나왔습니다. 뭐 그게 뭐좀 이제 뭐 이유가 있죠. 있는데 그 이유는 또 제가 입으로 또 말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일단은 생각보다 쉽게 나왔다라는 것이고 이때 자 지방직이나 서울시내 있죠. 예, 지방직 지방마다 이때 그 예. 커트가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예, 그냥, 면과락이죠, 예. 면과락을 하면은 이때, 거의 뭐, 이때 합격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합격한다. 그래서, 토목직은, 면과락의 시대다라고 하는 것. 뭐, 제가 남긴 어록이죠, 이때. 물론 이제, 어떤 시험이든 과락을 면해야 당연히 합격할 수 있죠. 근데 이런 이제 그런 차원의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미달 지역이죠, 미달. 그러니까 경기도를 예를 들자면은 약뭐 30군데 응시 지역에서 약 24군데 정도, 그리고 6군데를 뺀 나머지 24군데가 모두가 미달입니다, 미달. 엄청나죠. 아직까지 그뭐 다른 지역은 본격적으로 이렇게 그 아직 그 발표가 나지 않았는데 얼마 전에 그 경기도를 예를 들자면은 때어뭐 미달 지역이 전체 어뭐20예 28군데인가 그렇죠 28군데 응시하는데 그 중에서 6군데를 빼고 6개 지역을 빼고 나머지 22군데가 미달 지역 그러니까 선발 예정 인원을 뽑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이한 것은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는, 예, 7명을 선발해야 되는데, 필기 1차 합격자가 0명.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경기도 수원시인데. 0명. 아마, 토목직 사상 처음이 아닌가. 수원시는 좋은 곳입니다. 누구든지 가고 싶어 하는 곳이죠. 자, 그런데 토목직 7명을 선발하는데 0명. 아, 이게 좀 쪽팔리죠. 자, 그런 시대가 도래한 거죠. 물론 몇년 전부터, 예, 뭐 2018년부터 그런 얘기가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토목직은 면과락의 시대다라고
남긴 의록이 되겠죠. 그러면 또 이제 뭐, 예, 어중이 또중이들 또 강의하는 분들 중에 이제 다또 따라 하겠죠. 뭐, 보지는 않았지만은, 예. 면과락의 시대에 따라서 과락만 면하더라도 거의 내가 항상 이야기했죠. 90% 합득이란 겁니다. 과락 몇 점? 40점이 되겠죠, 40점. 자, 이때 가산점은 가산점 뭐 기사 자격증, 잔액 기사 자격증 5점 주는 거 있죠. 그런 이제 과락을 면했을 때 주는 겁니다. 자, 35점 맞고 필기 점수가 35점인데 5점 돼 자격증 5점 돼 가지고 40점 이거 아닙니다. 일단 필기 점수가 40점 이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가산 점수가 부여가 되는 거죠. 따라서 실제 필기 시험 점수가 40점 이상 모든 과목 이 되면은 때, 뭐, 지방직은 거의 90% 이상 합격입니다. 제가 거짓말 안 하죠. 예. 합격입니다. 그게 계속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락을 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 자, 그래서, 그렇다면 이때 뭐, 예, 국가직은, 예, 뭐, 일단 뭐, 예, 좀, 그래서 그, 사실 그 점수를 이건 이제, 지방직은 점수를 비교하기가 상당히 이건 이제 뭐좀 편차가 너무 크죠. 지역마다. 선발 인원수, 그다음에 또 경쟁 또그 뭐죠? 예, 비율. 이때요. 그래서 그 편차가 워낙 커 가지고 큰 의미는 없고 국가직이 올해 그 21년도 올해 문제가 전공 문제가 쉬웠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65점밖에 안 된다, 69점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예, 그, 하락이죠, 예.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토목직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이익이 되죠. 좀 기분이 나쁘다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거 커트라인 보고서, 예, 올해 지방직 말할 필요 없겠구나. 여전히 면과락만 하면은 지방직 99% 합득이다. 그게 현실적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이 말이 지극히 존경스러운 존재, 지극히 존경스러운 존재, 이 말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화자찬이 아니고, 강의를 들어본 사람은 다 압니다. 예. 자, 그래서, 그럼 22년도 어떻게 될 것이냐? 예. 큰 변화가 없죠. 22년도에도 큰 변화 없이, 지방직 서울시는 면과락의 시대가 된다. 따라서 이제 그렇다면은 뭐 과락을 어떻게 해서 면할 것인가? 그거 별거 아니네. 맞습니다. 별거 아닌데 시험이다라고 하는 또 그렇지 않죠. 공부를 해보면은 예. 네. 그래서 가장 합격해서 이제 합격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뭐다? 아, 물론 실력이죠. 실력이 뭐 좋으면 좋죠. 실력이 좋으면 당연히 좋은 거고. 그런데, 자신의 그 실력이, 예, 뭐 실력이 이제 출중하다라고 하였을 때, 그게 100% 그 점수. 자, 뭐 실력이 좋으면은 뭐 점수가 높게 되는 것은 뭐, 실력과 점수가 비례한 관계. 이거는 성립합니다. 그, 요 정도는 이제, 역학을 잘하는 친구들은, 예, 뭐, 역학 점수가 당연히 높게 나옵니다. 그런데, 역학을 또잘 못하는 친구들은, 그 실력이, 예, 비례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잘하는 친구들은, 뭐, 되게 점수가 높게 나오고, 못하는 친구들은 되게 점수가 낮게 나오죠.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니냐. 예, 그게 아니죠.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러니까, 자신의 실력이 100% 점수로
반영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왜? 왜? 그렇죠. 공무원은 제한된 시간 되어야 됩니다. 즉, 5개의 과목을 각각 20분씩 해가지고 100분이죠. 100분 안에 5개의 과목을 다 20문제인데 100문제가 되겠죠. 총 100문제. 총 100문제를 100분 안에 풀고, 그 다음에 답안도 2개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100분 속에는 답안 2개 시간까지, 답안 2개죠. 예. 답안을 표기하는 그 시간까지도 다 포함이 된 거죠. 되죠. 예. 그럼 뭐, 그래서,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은, 예. 자신의 실력을 점수로 잘 연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다? 예. 시간 안배. 시간 안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간 안배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예. 자, 이 시간 싸움, 공무원 시험은 시간 싸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안배를 잘 못하면은 예, 공부를 잘 하더라도 과락이네, 과락. 자, 가장 그 응용력 학은 자 여러분 중에 이제 그 과락이죠. 자, 과락의 가능성 이때 예. 자 우리가 이제 국어 그다음에 한국사 영어 그다음에 응용력학 그다음에 토목 설계가 되겠습니다. 5개 한번. 국어 한국사, 영어, 응용역학, 토목설계 5개 과목. 자, 이 중에서 시간 낭비를 여러분이 잘 해야 되는데, 자, 일단은 얘가 뭐 불가피하게 이건 불가피하죠. 예. 되게 그 잘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실력이 좀 있는 친구들 중심으로 제가 이야기할 테니까 각 자는 또 자기에 맞는, 자기한테 맞는, 시간 보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 많은, 합격생들 기준으로 하였을 때그 시간이 됩니다. 이게 그렇다고, 이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절대적인 표준값이다라고 말하기는, 말할 수는 없죠. 그냥, 합격생들의 평균 시간대. 그러니까 시간 안배. 평균 시간 안배량이 다른 것이죠. 예. 그러니까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평균치를 이야기합니다. 예. 국어는 네, 되게 뭐, 예. 12번, 한국사 되게, 뭐 이것도 한 10번에서 10번 정도. 뭐 많이 가면은 또 이것도 12번 능력 잡아서 아시겠죠? 예. 영어는 이제 이거 개인차입니다. 예. 20분 다 쓰거나 심한 경우는 30분을 다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역학은 15번 쓰는 경우 있고 많이 쓰면은 20분, 토목설계는 한뭐 14번이나 15번 정도. 이게 예. 시간 안배의 표준치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뭐 8번, 8번씩 20분 기준이니까 과목당 예. 16번 벌고, 이거 다 쓴다 치고, 예, 그 다음에 5번 벌고, 그 다음에 21번이죠. 6번 보니까, 예, 21번이다, 6번 보니까, 예, 아니, 16번 하고, 그 다음에 21, 6하고, 27번이죠. 대략, 예, 27번을 갖다가 세이브 할수 있죠. 저장할 수 있습니다. 대신 여기서 이제 일단은, 답안지 체크하는 거 있죠. 뭐, 답안지를 그러니까 한 문제 풀고 정답 체크하고 또는 뭐다 풀고 정답 얘기하고 어쨌든 답안지를 체크하는 시간은 여기 속에 들어 있어야 됩니다. 예, 뭐 그거 한 7번 정도 하면은 예, 뭐 순수하게 예, 빼면 한 20번 정도 순수하게 답안 얘기 시간 능력 잡아 7번 잡고 그냥 예, 7번 잡고 20번 정도가 남습니다. 자, 이렇게 할수 있죠. 요거 절대치가 아닙니다. 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거죠. 자, 엠. 잘 듣습니다. 지금 하는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엠. 국어, 한국사는 과락이 잘 나지 않죠.
정말로 이변이 없는 이상 그거 한국산은 과락이 잘 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면은 영어 응용역학 토목설계 세 과목인데, 자, 그런데 또 토목설계도 웬만해서는 과락이 잘 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과락의 위험성이 가장 높은 과목이 영어, 그 다음에 응용역학이 과락의 위험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 영어를 푸는데 일단 면과락을 해야 하므로, 자, 20분을 표진했는데 여기에 시간을 갖다가 10분 추가할 수 있죠. 30분까지 투입 가능해야 됩니다. 그럼 이것이 일단 뭐 20분에서 10분 빼버리면은 그래도 이제 10분 남아있죠. 그쵸? 예. 그럼 또 이제 역학에다가 또 여기다가 뭐 5분을 추가하거나 또는 10분을 추가한다더라도 또 마이너 5배니까 그 다음에 결국 또 5분이 남아있죠. 다만 2시간 빼고. 자, 문제는 이제 그렇다면은, 문제는 자자 이때 과연 과락이 잘 나지 않는 국어나 한국사에서 12분 동안에 이두 과목을 다풀 수가 있느냐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남아있는 요뭐 이때 20분 5분 남아있으니까 여기다가 3번 플러스하고 여기에다가 2번 플러스합니다. 그럼 대략 15분이죠. 자, 이 정도 되면은 이때 뭐 답안 2시간 7분 이미 합복했으니까 충분히 시간 안배는 가능하다는 이야기. 자, 그런데 만약에, 자,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 만약에 영어를 어느 정도, 나는 영어를 좀 한다, 자신이 있다라고 하는 학생은 대단히 유리하죠. 요 시간 줄어드니까. 줄어드는 시간을 역학에다가 더 투자할 수도 있고. 또, 물론 이제 이거 토목 설계가 14번 안 되면 뭐다, 영어에서 줄여가지고 이렇게 할수 있죠.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갖다 여러분이, 알고, 이건 어디까지나 표준 시간대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내가, 영어를 잘 하는데 나는 뭐 영어 20분 필요 없다. 그러면 10분을 더 세이브하게 되니까, 30분이 필요 없다. 20분 그대로 하겠다. 그럼 10분 남았으니까 그 10분을 뭐 다른 곳에다가 또더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시간 안배를 해놓고, 그 다음이 또 중요하죠. 만약에. 토목 지금 뭐가 중요하다? 그렇죠. 맨과락이 중요하다. 누가 그랬다? 내가 그랬다. 농담?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이야기죠. 자, 표준 시간대를 설정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보니까 국어를 풀어보니까 국어 이 12분 가지고 안 되더라. 아니 나는 처음에 12분 했는데 국어 타임 설정을 아니 풀다 보니까 17번까지 풀었는데 벌써 12분 되었더라. 예를 들어서 스토리. 그러면은 내가 설정한 시간은 오버하겠죠. 뭐, 18, 19, 20번, 세 문제 남았으니까. 그럴 때, 이 시간을 오버해서 계속 그거 풀 것인가? 뭐. 아니. 자, 만약에 내가, 시간 안배했는데, 즉, 타이머를 설정했는데, 이거 세 문제 남았으니까 또 풀면은, 세 문제밖에 안 되니까. 그거를, 자신의 표준 시간치를 초과해서 문제를 풀었다. 만약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 한국사도 보니까 12분이 아니고, 18번까지 풀었는데 12분이더라. 그럼 두 문제 남았으니까. 두 문제인데 뭐. 그럼 또 초과해서 또, 예. 어떻게? 예. 그러면은 이제 뭐한 벌써 몇 번이 지나갔죠.
이걸 오버했죠. 자, 그러다 보면은 맨 처음에 여러분이 설정한 그 시간 안대 표준값 C보다 오버해가 되겠죠. 더 빨리 풀었으면 관계없는데, 이거 10분, 10분만에 풀어서 관계없는데, 그리고 아, 이거 두 문제, 세 문제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다 풀고 다음 과목 넘어가야 되겠다. 예, 그렇게 해버리면은 표준 시간치를 초과해서, 그러면 밀리고 밀리고 밀려가지고 나중에 이게 이제 마이너스가 돼버리죠. 자, 그럼 오, 이거 안 되겠다. 마이너스 되면, 오, 시간, 내가 안 됐던 시간을 훨씬 초과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심리적으로 막 불안해지죠. 아, 이거 안 된다. 이거 불안해진다. 막. 그래서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더욱더 성급하게 문제 읽고 답 체크할 수 있죠. 그래서 에러가 놓을 수도 있죠. 에러, 실수. 자, 그래서 결론은 뭐죠? 아니, 토목직은 뭐? 1차적으로 뭐? 합격률 90%, 지역에 따라서 99%, 면과락. 지방직입니다. 국가직 말고, 면과락만 하여도 지방직은 합격 가능하므로 여러분 스스로 설정한 표준 시간치는 지켜라. 그런데 그 시간은 무조건 과목별로 얼마 이상? 그렇죠. 일단은 시간을 초과하지 말고 과목당 40점 시험 최소한도 확보해라. 오케이? 어떻게? 시간을, 여러분이 설정한 표준 시간 안배 표준값 범위 내에서 몇 점? 무조건 40점은 확보해야 해. 무조건 40, 40, 40, 40 합격했으면은, 예, 서울시 지방직 합격률, 예, 99%에 근접했습니다. 왜냐? 여기에다가 이제, 아까 20분이죠? 예, 이걸 갖다가 이제 뭐, 점수 올리는 거, 이제. 상대의 경쟁에서 같은 합격권에 있는 학생들과의 격차를 좀 늘려가는 거죠. 예. 좀, 여러분 점수를 좀 한두 개씩 높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계속 21년도, 20년도, 19년도 계속 나타나고 있다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하라니까. 그래서 이제 뭐, 예. 토목을 전공하지 않은 비전공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납니다. 행정직 몇 년씩 공부해야 안 되거든. 행정직 워낙 똑같은 게 높아가지고. 또 그거는 또뭐 그것도 있잖아. 과목별 가중치, 예. 원점수 이런 게 있잖아요. 토목은 그게 없거든. 그래서 이것 봐라. 영어를 뭐, 영어 자신 있는 사람은, 예, 이렇게 돌아와 버립니다. 아시죠? 자, 이런 것 때문에, 최근 들어서, 토목을, 전공하지 않은, 뭐, 행정학, 법학, 뭐, 회계학, 또 전기과 학생들, 예. 또 이제 뭐, 하여튼 토목이 아닌 과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면과락의 시대이기 때문에. 저 동네는 과락만 매내면 합정이네? 글로 가야지. 누구든지,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 오늘날. 대한민국의 가장 튼튼한 직장. 공무원이 되는 거 있죠, 공무원이. 이게 가장 좋은 거지, 뭐. 예.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더, 각자의 표준 시간치를 잘 설정하고, 그 표준 시간치, 일단은, 그 표준 시간치는 무조건 지켜라. 왜? 이걸 지키냐면 이, 그, 20번 정도는 확보할 수 있으니까. 자, 점수를 높이는 것은 나중에 일이다. 자, 그래서 또, 예. 자, 1차적으로, 예. 표준 시간대에서 면과락을 하라. 표준 시간 내에서 면과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목표가, 예, 점수를
높이는 거다. 즉, 처음부터 점수를 높이고자 노력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 좀, 실력이 좋은 친구들은 이제, 실력이 좋은 친구들은 요, 자기 자신의 표준치만 지켜주고, 근데, 좀, 그렇게 실력이, 출중하지 않은 학생들은 이 원칙에 따라주기 바라겠습니다. 참 애매한 표현인데, 왜냐하면은, 실력이 출중한 친구들도 어떤 실수하느냐, 과락이 나서 떨어졌습니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들어 있습니다. 깜짝 놀라죠. 아, 네가 왜 떨어지냐.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시간 안대를 잘못해가지고, 풀다 보니까 거기에 빠져가지고 오버한 거야. 그러면은, 아까 이제, 이것을 밀리고 해서,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보니까, 만약에 토목 슬개를 맨 마지막에 풀었는데, 풀고 보니까 이제 11번 푸는데, 11번을 푸는데, 시간을 땡 하는 거야. 그냥 찍었으니, 뭐. 시간 땡 했으니까. 바라게. 그런 경우들이 많다라는 이야기지. 따라서, 누구든지, 결론은 이제, 정말로 내가 탁월하다. 라고 하는 자신이 없을 때에는, 자기 자신만의, 이게 절대적인 거 아니다. 예, 여러분들의 표준시험 설정, 타임을 설정해 놓고, 그걸 지켜라. 그래서, 여러분의 표준 시간 내에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거, 과락을 면할 것. 그 다음에 놓고서, 내가 대충 보니까 뭐, 8개는 다 맞겠구나. 라고 하는 자신감 서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아까 확보된 시간에서 그래도 조금 위험한 거 있잖아. 근데, 이거 역학 보니까 좀 애매하다. 내가 뭐, 나름대로 사유점 넣을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다가 시간을 더이 시간 갖다가 더 투입해서 또는 이 시간을 더 투입해서 또 혹시 모를 면과락 가능성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지. 자, 그렇다면은 이거지 뭐.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국어 한국사는 면과락 가능성은 거의 없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그렇죠? 예. 네. 그러면은 이세 과목에서 과락 가능성이 있다. 그 중에서도 이두 과목이 가장 많다, 실제로. 영어 아니면 응용역학. 안 그럼 둘다 과락, 이렇게. 자, 여기에 투입할 시간을 1차 과정에서 확보를 해야 하는 것이죠. 토목 설계도, 물론, 간혹가다가 또 토목 설계 과락 나서 오는 경우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때, 아까 시간 안대를 잘못하는 바람에. 그래서, 설계는 또 설계 시간은 또 별도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 역학 시간이니까요. 일단은 역학 중심으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두 개가 과락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평소에 공부할 때도 역학 응용역학도 영어 중심으로 좀 많이 해주고, 문제는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당장 뭐, 영어를 내가 열심히 한다 해서, 당장, 그쵸, 점수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죠. 조금씩 더 해야 이제, 꾸준하게 해야 높아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역학이라고 하는 과목은, 네, 처음 준비하면은 정말 어렵게 여겨집니다. 자, 그런데, 예.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이면은, 응용역학이 가장 쉬운 과목이 되어집니다.